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댓글까지 센스! 자, 다들 어서 오십시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 그 쇼케이스 예고가 떴더라고요. 일단 쇼케이스 예고가 나왔으니까 주제가 이제 떴으니까 그거 살짝만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사실 이제 이거 보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기대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기대를 계속 하고 있긴 하거든요. 방송인이면 또 이게 기대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. 솔직히 이게 기대 안 된다면 거짓말이야. 진짜 짧긴 짧은데 23초, 22초네. 쇼케이스가 2021년 11월 23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얘네가 꽉 채우네 올해를. 이렇게 늦게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날에 이제 공개를 하겠다는 건데 쇼케이스를. 근데 이만큼 좀 시간을 좀 가진다는 거는 그만한 뭔가를 보여줄 거야. 아 진짜로.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좀 애매한 게 뭐냐면요, 23일날 쇼케이스 공개가 되면요 테스트업이 열리고 이제 뭐 확인하고 이날에 본서 패치가 시작할 건데 이날 모든 게 다 나올 거란 생각을 절대 안 해요. 분명히 2022년 넘어갑니다. 2-4주가 이제 그 테스트 패치거든요. 그러면은 11월 13일날과 1월 17일 이런 시기까지 이제 패치가 아마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. 와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계획 다 변경해야겠다. 이거 20일 동안 돈만 쓰다가는 겨울방학 때 쓸 돈이 없어. 아니 솔직히 나는 이제 내가 지금 생각한 거예요. 어차피 쇼케이스는 언제 떠도 이상하지가 않아. 쇼케이스는 말 그대로 쇼케이스이기 때문에 언제도 이상하지 않아서 나는 대충 그냥 늦어도 한 2순쯤 안으로 뜨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때 즉흥적으로 하지만 이제 겨울방학은 좀 길어요. 여름방학은 이제 한 달 안에 끝났지만 겨울방학은 약 두 달 동안에 내가 이제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내가 쓸 돈이며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쟁여놔야 되는데 지금 이 30일까지 만약에 이제 컨텐츠를 한다 약간 근데 30일까지 돈만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근데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겨울방학 1, 2월 때 좀 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. 조금 일정들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내가 이제 컨텐츠를 막 짜놨어요. 12월 달에 한 중순쯤이면은 아 이쯤 되면 이제 리마스터 들어가니까 도라돌이 템스팀을 들어가면 되겠다.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한 3일은 좀 그런 컨텐츠 가져가고 그 다음에 도라돌이 끝나고 나면 전사 육성 하면 되겠다. 이렇게 되면 지금 컨텐츠가 다 돈이야. 어찌 돈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12월 달에 대충 업데이트가 뜨면은 정말 그 조식컨 당연히 스펙업 하려고 진짜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계속 스펙업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. 이 안에 좀 준비하고 있던 게 있는데 이거는 좀 그냥 공개할게요 여러분들께. 네, 세렌 엠블렘을 구매해놨었어요. 제가 세렌 엠블렘을 몰래 구매해놨었어요. 이제 그 계획을 짜고 있었죠. 얘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네시스 해방했었을 때 5천만 원의 기억을 기억하시죠? 인시파 HP 7퍼 나는 타이틀 땄으니 그걸로 됐잖아. 와! 와! 씨발! 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진짜. 난 당연히 이 엠블렘에 038 무조건 띄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제가 끼고 있는 게 공공방. 근데 방무가 무조건 필요하긴 해요. 제가 지금도 방무 부족해서 블랙하트로 좀 이렇게 먹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. 이제 이거는 패치가 뜨기 전에 얘가 며칠일지 모르겠더라고요. 컨텐츠가 얘가 얼마 정도를 잡고 있었냐면은 사실 얘가 5천만 원을 또 먹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얘를 얼마 썼는지 공개하지 말라고요? 아 그럴게. 내가 이만큼 쓸 거다 이거 얘기해버리면은 그래 그 엠블렘에다 그거 넣어놔라. 야 글자 한 5천만 원 쓴다고 하니까 한 4,500쯤은 줘.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난 솔직히 에디 030% 너무 무서워요. 진짜 너무 무섭기 때문에.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. 스펙업 내 본캐니까. 내 본캐는 해줘야 되잖아요. 알차게 계획을 좀 짜볼게요. 12월 달을.
그래서 최대한 돈을 좀 세이브 시키면서 겨울방학 때 좀 확실하게 딱 그냥 쓸 수 있게끔